전남 한평군의 대표 과일 축제인 곡향대전이 올해에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곡향대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를 백만 송이 국화로 표현했습니다. 조희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한평 국향대전이 지난 18일 막을 열었습니다. 한평 엑스포 공원 곳곳에 핀 국화는 가을철 대표 꽃이라는 명성에 맞게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으로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지난 국향대전에서 인기가 많았던 핑크뮬리 꽃길과 여러 국화 조형물은 올해 역시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더불어 다육식물관과 국화 분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행사장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핑크뮬리 여러 개 있는 게 이뻐가지고 사진도 잘 나왔고 여기서 막 놀이 같은 거에도 해서 재밌었어요. 국화 전시해 놓은 걸 제일 즐겁게 봤습니다. 마음이 참 허무되었습니다. 올해 한평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한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국화로 꾸며진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합니다. 국화로 수놓은 옷을 입은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은 관람객들의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또 엑스포 공원 중앙 광장에선 국화로 세워진 독립문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뽐냅니다. 우리나라 독립 역사와 국화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올해 한평 국향대전은 다음 달 3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20여 개 안팎의 국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 한평 국향대전은 전통으로 보나 규모 내용 면으로 보나 전국 최고 국화축제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역시 지난 16년간 쌓은 축제 노하우로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선선한 가을 국화향이 가득한 한평 국향대전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평생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향대전 최초로 야간에도 개장돼 빛과 함께하는 색다른 멋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